방구조 안에 사진 있잖아. 아니 사진만 보고 내가 어떻게 방구조를 나눠 이 양반아. 누나가 이제 벽 세워주실 그 그게 안 어떤 돼? 벽 세울 거야. 잘했다 임마. 그 이선의 칭찬들 그만해. 자, 아, 진짜 진짜 역시 이게 홍콩이가 건축은 이제 지리긴 해. 이선의 그거 좀 그만해. 약간 이게 패션 감각이 있다니까 홍콩에는. 역겨운 인간들. 아니 패션 감각은 모르겠어. 맨날 슬리퍼 신고 와서. 아니 아니야, 쟤 저런 애들이 미적 감각이 있는 거라서 그 하면은 해. 그치. 편해서 디자인 지금 약간 감각이 조금 있어요? 낮은 거 같아 홍콩아. 층만 높이자. 그래서 층 높이자. 잘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높아요. 해보면. 그래? 근데 여기에서 좀더 높이래 언니는. 한 칸, 여기 한 칸. 잠깐만. 응, 여기 해보고, 딱 일단 해보고. 한. 이거 그래. 이렇게 올리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봐볼게. 5피였는데 수영장에서 잘 놀았네. 부리려고, 부리려고 억바한다. 아니, 못해서 그렇지. 아니, 여기가 오빠 아닌데, 설정은 진짜? 이게. 근데 진짜 잘해, 콩콩이. 맞아. 만능이야. 언니 왜 웃으면서 얘기하지? 어? 아니야. 언니 더 위선. 뿌리려고. 언니 더 여기 찍은 되게 뿌리려고. 낫다. 언니 더 뿌리려고. 근데 야, 확실히 공과 그건 있다. 잘한다. 콩콩이가 옛날엔 뚝딱뚝딱 끝났어 이랬는데 요즘은 뚝딱뚝딱. 싫어요? 약간 역시 우리가 요즘 이런 걸안 하니까. 이게 오, 여기에서 야, 좋다. 2층을 세 개로 나눠야 되거든. 층세 개요? 층에 세 명이 살아. 그게 현실이야. 야, 지금 삼식이 사는 곳에 한 층에 몇명 사는데? 내집 사는 듯? 내 집? 예. 네. 근데 이 새끼야. 새집 산다는데. 그러면 업그레이드 된거 아니야, 임마? 아니, 내집 살수 있는데 지금 이 만들어진 게 보면은 만들어진 거야. 만들어진 게 한쪽 두쪽 약간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집 구조니까. 아니야, 원래 어떻게 나 누나가 여기 이렇게. 문 여기 하나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 아, 그러면은 잠깐만. 아, 한쪽 집은 여기 여쪽에 이렇게 해서. 그렇지. 그럼 집 구조가 다르겠네요, 두 개. 좌우 한 집은 아파트고. 아니 너네 뭐나 아파트 사라는 거냐? 표정이 진짜로 씨. 좋다. 한채 사자. 그럴까요? 그럴까요? 제일 좋긴 그치. 하지. 제일 좋긴 그럴까요? 하지. 한 채? 아니, 아파트 전체 다 사지 말고 뭐 1층에서 10층까지만 사고 와요. 이런 거안 돼요? 1층에서 뭐 야, 4층까지만. 야, 근데 그 비슷하게 해가지고 너랑 선행이랑 거기 아파트 살았던 거잖아, 나랑. 그러니까 누나가 굳이 그치. 1층까지 안 사고 그게 1층, 그거, 아, 5층, 맞네. 그게 그거 그래. 느낌이네. 그렇게 한번 살아봤었는데 그때 뭐 마주치지도 않았잖아, 솔직히. 마주친 적도 안 없고 삼식 깨우러 간 적은 있지. 그래 가가지고 마주치지. 눈으로 쌍욕하고 왔잖아. 기억나지 아하하하하. 너. 좋은 추억들이지. 아하하. 아니 신기한 게 앞집에 살아도 안 마주쳐. 뭐임 그건? 진짜로 안 신기하다. 나가겠다. 근데 그건 있어. 나문 열고 나갔는데 삼초보다 정확히 똑같이 이렇게 나오면은 약간 민망함. 쓰레기 버리고 나갈지. 아, 그렇게 만난 적이 있어? 옛날에 오빠 양손에 페트병만 구란치고 해골다리 들고 나오더라. 그래서 아니 오빠 이거 뭐야? 이랬더니 오빠가 나 이거 이 왜냐면 빌랑은 버리는 날짜가 없잖아요. 근데 한 번에 모아서 버린 거예요, 그냥. 야, 너 아플만하다, 삼식아. 양심 버린 있냐? 날짜 그래서 있어. 오빠 버린 기억 날짜 나긴 해? 있어. 그때 너무 오빠 혼자서 못 옮겨서 나도 두세 번씩 왔다 갔다 해줬잖아. 기억해? 와, 그다 쌓아놔? 거 구데기 버린 앞집이냐? 날짜 있어. 아니야, 버린 날짜 없었어. 있는데도 있긴 있어. 그러니까 있는데 있는데도 우리 사는 있어. 곳은 없었음. 그랬나? 없었어. 맨날 버렸는데. 그러기는. 아니 뭐 페트병인데 뭐 물론 씻혀 안 섞겠지 뭐. 그럼 그래서 내가 오빠한테 한마디 했지. 씻어놓고 왜안 버려? 이래지. 그냥 페트병일 뿐이야.
그 쓰레기잖아. 잠식이 나중에 힘들 때 팔라 그런 거야 임마. 혹시나 나중에 아이런. 생각해서. 와 진짜 선행이 진짜 그걸 나 비밀로 하고 있었는데 그거 내 입에서 그 비밀이야? 말하게 나 만드네. 미안하다. 지랄하네. 그쵸 언니. 존나 더러워 쟤네 집. 입인정. 심각하게 돼. 아니야 근데 이제 아니 나는 이거 자꾸 막 반복해서 말해서 미안한데 난 삼식형 집에서 나는 냄새 맡고 진짜 충격을 받았다고. 아니 난 냄새는 이게 불안 줄 알잖아 사람들이 진짜. 아니 삼식형 충격받는데 본인 집 약간 깨끗한 척하는 거 그게 좀 열받아. 아니 난 그래 냄새까지는 오케이. 근데 왜 내 흰 양말에 자꾸 근데 지금 진짜 깨끗하 지금 진짜 그런 지금은 그래 잘 살아 나도. 지금은 잘 살아야지 오빠 나이가 있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안 되지. 옛날에 그 모습이죠 말라 했다. 사회 초년생이니까 그럴 수 있지. 옛날의 모습이지 진짜 개깨끗하 그치 옛날에는 정보 삼식은 그때도 자기는 깨끗하다 했다. 에이 컨셉이지 지금은 존나 깨끗함. 아 오케이 존나 붙은 지가 인정할게. 이제 바닥 안 끈적거리겠네. 다주네도 깨끗하더라. 선행이네도 깨끗하고 집이 깨끗해. 선행이랑 다주 집. 어? 아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었지? 그냥 보니까 이게 집이 더러워지는 건 이유가 있어. 배달을 시켜 먹으면 좀 더러워지는 것 같아 집이. 맞아. 그 뭔가 부가적인 거 배달 쌓여가지고. 쌓임. 난 하루에 3번 시켜 먹는데 두 번이나. 그럼 그거를 바로바로 버려. 나는 옛날에 바로바로 안 버렸는데. 근데 하루에 그러니까 세 번은 돈 없는 애들은 이유가 있어. 저러다니까 씨. 아니 하루에 세 번. 하루에 세 번 시켜 먹냐 없어. 한 달 식비가 80이 넘어가. 흥청망청 쓰네 진짜. 하루에 세 번은 레전드네. 형 한 달 식비 80이 아니라 그 일주일 2주일 그 식비가 80이 나올 것 같은데. 그니까. 근데 눈꼬청은 비싼 거 안 시켜 먹고 짜장면 같은 거 시켜 먹어가지고. 그래 짜장면 하나만 못 시켜. 형 원래 짜장면이 비싸. 짜장면이랑 뭐야 볶음밥 먹는 양이 아침엔 있잖아. 짜장면, 점심에 근데 한 끼에 한 15,000원 들던데 배달티 포함해서. 어 그래? 그리고 쌓이면은 쌓이면 어마무시합니다. 그리고 가끔 대용량 시키면 그거 여러 번 나눠 먹고. 아 그럼 나는 그래도? 나는 항상 그 뭐지 볶음밥을 같이 시켜서 볶음밥을 입으로 먹는데. 입 볶음밥을 입으로 먹는다고요? 입 뭘로 먹어요? 입. 아 진짜요? 누나 뭐 입으로 안 먹었어요 지금까지? 어? 그니까 입으로 안 먹었어요. 어디로 먹나 싶었네. 입. 그러니까 나의 저녁. 아 양디나 코끼리였어? 입으로. 아 누나 입으로 먹었어. 아 이거 배신감 드네. 과자를 주면 누나 입으로 먹었어. 배신감 드네. 갔지요. 이게 아 연결돼 있긴 해. 사람이 코랑 입이랑 다 연결돼 있잖아 귀랑. 아 연결돼 있긴 해. 아 넣으면 들어가지긴 한데. 그래서 그래, 냄새 면 잘 먹을 때도 맡아지겠네. 조심해야 돼 재채기할 때. 아니면 막 피부로? 친구 이 정도면 됐죠. 아 스킨푸드야? 피부로 먹지 마세요. 피부에 안 먹으세요. 오케이. 자 일단은 그래. 야 이렇게 할게. 자 이거를 지금 너네들이 현실적으로 구조를 만들어주면은 그거로 난리를 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할게. 한 층씩 맡아봐. 근데 그거야. 응. 자 요거를 기본으로 해볼게요. 자기가 살고 싶은 층 앞에 서볼래요? 그거 그리고 방향도. 그냥 일단 아래쪽에 상가가 없고 그냥 주차장인 거예요? 어 주차장이야. 그리고 그거를 해야 된다. 누군가가 화장실 위치를 정하잖아? 그러면 화장실은 다 똑같은 데 있어. 그지. 어 진짜 다 똑같은 데 있어. 그러니까 배관상 층, 어 층을 한번 정해봐. 나는 이거 층은 사실 진짜 상관없는데? 나도 층 상관없어. 상관없어. 난 1층 아니면 될 것 같은데? 나 아무 때나 상관없어. 난 1층 아니면 돼. 난 여기. 그럼 나 꼭대기 이왕 상 다들 신경 상 나 여기 하지 뭐 나도 여기 할래 그럼 나 누구 좀 아주 층에 대한 그거는 없네 나는 그러니까 아 1... 그러면 나 꼭대기 난 1층이야 여기는 없어 1층 여기 집이 돼. 없어 아 여기 아 뭐야 여기 두 개 먹었어 응 아 나 꼭대기 층 살아가지고 아래층이 내 맞은 내 층에 없어 자기 거 블럭 나도 블럭 설치해봐 오케이 양자 누구 어디 아니 1층이 좀 빡세 살기가 2층이야 제일 낮은 층이 누나 그러니까 바보야? 1층 2층 그러니까 제일 밑에 층이 그냥 힘들다고 그냥 뭐든지 자 우선 어디다가 색깔 설치했어? 나 그냥 아무 때나 자 루트는 애매하기 때문에 참여로 못했고요 오케이 자 너네들이 이걸 알아야 돼 자 이제 여러분들의 이웃집을 사람을 보세요 마음에 드세요? 아
네, 어? 괜찮아요. 네. 손은 나쁘지 않네. 아, 내 위에 선행 누군데? 선행이가 옆집이었으면 좋겠다. 내 나이스 상... 선행 앞집이어가지고 나이스. 방금 방구 구워야겠다. 아, 내 밑에 눈꽃이야. 담배 냄새 올라오는데 꺼져. 넌 뒤졌다. 형, 형, 도와줄게. 그래, 호치야 같이 와봐. 아빠 담배 나 한 시간 동안 태워. 아니, 그러면... 아니 선행아, 너 위아래로 조졌어. 아니 호치 형, 호치 형, 솔직히 인간적으로 나랑 바꿔주라. 너 뭔데? 호치 오빠, 잠깐 이쪽으로 와. 여기 담배 라인 가자. 여기. 아 뭐야? 담배 라인. 담배 라인. 담배 라인 가라고. 아, 1층에서 이 냄새 뭐야? 눈꽃님. 양진이 누나 피시네요. 맛있는 거 피시네요.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입주 포기하시겠어요? 저는 솔직히 이거는 담배 안 피는 사람들끼리 모아야죠. 이게 담배 피는 사람 3명이네. 딱 3식 눈꽃 저기 후추 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원하시지 않아서 후추님께서 2층을 원하시고 계시거든요. 어쩌라고요? 지금. 후추님 민원 계속 올 텐데 괜찮아요? 어쩌라고요? 위에서 계속 2명이서 네 텐데. 괜찮아요. 어쩌라고요? 민원 신고하기만 해봐. 니네 집 앞에 담배꽁초 다 버릴 거니까. 안 되겠다. 나 삼촌 오빠 유튜브 올려가지고 나 유튜브 꿀 좀 봐야겠다. 위아래 담배 냄새. 근데 찐으로 그냥 경찰에 신고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너네들 진짜 신중하게 선택해야 될 거야. 이거 진짜로 현실이 될 수도 있어요. 몰라요. 이거 근데 언니 실내 그거 하면 되잖아요. 금년 건물 해가지고 스티커 붙여서 언니. 자 언니 집주인이 하면 되잖아. 자 진짜예요. 자 경찰이 다 시꺼매지길 원하시는 아니면 거예요? 아니면 선행이랑 삼식이랑 바꾸자. 그래. 나 꽉대기가 좋아. 그럼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니야? 꽉대기가 좋아. 아니 나 선행아 너 1층 너 제일 아래층 가야 돼 그러면. 그니까 담배 냄새 때문에. 그러면 나 선행이 밑에 1층에서 펴야지. 아니 됐어. 그쪽으로 담배 아 오케이 담배 오케이 그냥 나도 필게 나도. 어 좋아 좋아. 담배 친구 생겼다. 오케이. 나이스. 좋아 좋아 좋아. 내가 그러면은 담배 친구 기념으로 함보로 선물. 아니 나도 라이터 선물해 줄게. 난 라이터 선물 줄게. 선물 안 하더니 담배를 선물. 한 보루에 얼마야? 45,000원. 오? 그렇게 비싸? 개 비싸졌네. 20개 들었나? 20개? 아닌가? 몇 개 비들었는지는 생각 안 나는데. 아, 10가발인가? 몇 개 들음? 하나에? 하나에 15개인가? 한번 봐 볼까요? 지금 까 가지고. 아니 아니. 까봐 형. 10개야? 20개야? 30개야? 와, 정말 궁금한 내용이었어요. 30개 한 근데... 나이 한 40 먹으면 내가 생일 선물로 담배 10개를 선물해 줄게. 실내 금연 그쵸 언니. 이거 그래. 집주인들이 원래 실내 금연 박아놓거든 알죠? 냄새 벽지 담배 누나 그럼 벽지 갈아두고 갈게요. 담배 피게 해주세요. 정해진 거죠? 그러고서 모르겠네. 일단 저는 집에서 담배를 피면 신고할 예정입니다. 오케이. 아 그래요. 오케이. 전담 피면 돼요. 전담 네. 전담도 안 되지. 절대 사실 저는 연초 안 돼요. 연초 아 연초는 못 피죠. 네, 연초 피면 안 돼요. 난 집에서 연초 원래 안 펴 선행아. 그리고 잠깐만. 복지 갈아줄게. 야 내 집 남양이다. 지금 빛 들어오는 거 보임? 빛 집에서 펴야지. 빛 들어오는 거 남양이고. 자, 여기까지만 살 공간일 수도 있어. 자, 나머지 어둡잖아. 문 위치 정해드릴게요. 네. 여기가 복도고요. 복도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네. 여기가 문이라고 쳐요. 여기가 문이에요? 네 문이에요. 아 이거 막아드릴게요 그냥. 자 한번 각자 원하는 방 세 개 스타일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방 세 개. 아 오케이. 그 화장실은 네 화장실도 그냥 통일하지 말죠. 통일하지 않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요? 오케이,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위치 보고 네. 통일 문 위치는 동일하게 하고 루테님은 여기다가 뭐 경비실에 옥탑 없어요? 없어요. 와 옛날에 꿈이 루테형네 집 개였는데. 왜? 맞아 옛날에. 저형 어두워 이거 야간 모서리로 모서리로 돈 쓸어담는 괴물일 때가 있었잖아. 야간 투시 오케이요. 맞아 나 루테크로 그런 얘기 했었어. 루테크로 들어가고 싶었어. 방 한 칸 해달라고 했었어. 그러니까 맞아 눈꽃님은 집 안에 있는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엘리베이터 안내원이 되고 싶다고 했고. 아, 나 방 나누기 어렵네. 그쪽이냐? 루테님, 야간 투시 네? 부탁드립니다. 아, 오케이. 여기 야간 투시 근데 안 될 걸? 근데 넌데 아까 내가 넣어봤어. 아, 그래? 그럼 이거 횃불로 밝혀야 되나? 횃불 들고 다녀. 오케이. 자, 저는 자 양띠님 잘 보시고 계신가요? 네, 보고 있습니다. 냉정하게요. 안 보고 있잖아. 보고 있네. 안 밝아지는데 횃불로? 자, 여기.
금방. 왜 이렇게 어두워졌지 갑자기? 벽 박아서 벽. 금방. 여기 작은 방. 근데 이게 아니 집이 너무 넓은데 이거? 마크로 하니까 이게 너무 넓다. 그래. 여기 일단 화장실. 아니야 사람을 실제 사이즈로 하면은 맞아 얘 비슷한 거 같은데? 아니 이거 마크 캐릭터가 진짜 사람 실제 사이즈야. 그걸 모르지. 여기 화장실. 아니 그걸로 치면은 괜찮은 거 아니야? 어. 아니 이렇게 넓은데 이거 이거 20평. 그리고. 근데 되게 넓 되게 넓긴 하지. 여기 여기 주방. 30-40평일 것 같은데 이거? 여기 주방. 누나가 누나가 그런 집으로 구하신다잖아. 어때요 누나? 감사합니다 양명. 양맨. 진짜. 누나 어때요? 일반 집 같죠? 누나 나머지 방이 너무 남는데요 저 공간이? 네 너무 크긴 하지. 그러니까 이게 3로 나누는 게 맞나 봐. 아 이거를 방을 좀 더 크게 하면 됨. 방 다 그냥 방 16평 같아. 근데 원하는 구조를 한번 보는 거죠. 구조 대충 보면 알 수 있으니까. 구조는 상관없는데. 어 그래? 어렵다. 네, 저는 구조는 왜냐면 어차피 정해진 거에 맞춰 살거든요 항상. 구조 보고 들어간 적이 없는데. 오. 양기인 할 말을 이름. 아니 지금 보고 있는데. 깔끔하면 저 굉장히 진지합니다. 아, 이거 인테리어 가잖아요. 때문에 인테리어를 못 하겠네. 아 윗집에서 고양이가 울어요. 개 같은 거. 아 뭐야? 너무해. 고양이한테. 아 왜 다봉이 나 너무. 아니 다봉이 입 좀 막아봐. 어 어떡해 진짜 잔인해. 근데 웃긴 거 뭔지 알아? 저 고양이 루테가 설치하고 가. 현실은 안 했어요. 내가 안 했음. 아니 이게 창문이랑 이거 같이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이쁘게 짓지? 이게 말이 되나? 근데 보통 창문이 세 개만 있진 않긴 해. 누나 이거 중요해요. 여기 남향인가요? 동향인가요? 몰라. 몰라요? 어떻게 알아? 따지는데요 저는. 그때 벽 좀 쳐줄 수 있냐? 역시 포항이야. 남향은 따져야 돼 이거. 남향 아니면 어떻게 해? 명령어? 추워 겨울에. 그거 알지? 침실 머리 그 어떤 벽을 쳐? 머리 자는 저는 머리. 저는 방구조 다 여기 그냥 나눕니다. 이렇게 여러 군데 있잖아. 자 볼게요. 다치려고 하는데 이게. 다준님 거부터. 네. 먼저 설명을 좀 들면서 할게요. 네. 우선 여기 오시면은 이 오른쪽에 이거 거실이고요. 네. 생각보다 좀 넓지만 아무튼 거실이라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이 주방인데 그거 알죠? 그 주방 그 머시기방 있잖아요 언니 그거 다용도실? 아 예스 예스 여기 약간 여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침실입니다. 여기는 문이 어디 있죠? 침실 들어갈 때? 뭐 여기 있겠죠? 어. 구린데? 다들 진심이 없구나? 너넨 안 되겠다. 잠깐만 아니 진심 지금 저 하고 있어요. 누나 제가 수정... 저 보세요. 빨리. 얘들은 너네들은 안 돼. 언니 수정 좀 와. 할게요. 잠깐만요. 누나 저 봐주세요 빨리. 지금 하고 있어요. 저 끝났어요. 열심히. 다 나눔. 어떻게 내 지금 집을 좀 카피 해야 되나? 네. 자 진짜 저는 현실적이에요. 그죠? 모르겠고요. 설명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가 큰 방이에요. 가장 큰 방. 들어오자마자 큰 방. 네 그리고 여기 작은 방 그리고 아 여기 중간 방이고 여기가 작은 방 그리고 여기 화장실 그리고 나머지 거실에 여기 주방 끝. 별로다. 네? 이게 가장 정상인 방 구조 아님? 태야 다시 벽 쳐줘. 아 잠깐만. 양디님 저 다 됐음. 얘는 무슨 여기로 해줘. 코인 여기 노래방을 다 만들고 꼬물고. 있는 애가 있네. 양디님 저 다 됐음. 콩콩이가 몇 층이지? 만드냐? 3층인가? 여기 자 보세요. 나? 방
그리고 방. 아 여긴 벽치지 마. 여기 드레스룸, 화장실, 그리고 마, 큰 방. 여기도 화장실. 어? 거실 안 지어. 아니 누나 이거 몇 쓰리룸이라고요? 주방이 없는데 주방이? 주방이 없다. 야, 없는 것도 요즘 야, 내가 저번에도 느꼈지만 이번에도 이거 그냥 이 간단한 걸 하면서 느낀 건데 일단 너는 진심이 없어. 왜? 언니가 누나 저 누나 제가 진짜 아니, 제일 아니 저 여기 건축가도 아닌데 방 구조를 갑자기 만들라 그러면 당연히 못 만들고. 아니 집을 누나, 많이 봤잖아. 집을 많이 봤잖아. 집을 많이 안 봤어요 저는. 아 그래? 나만 많이 봤어. 태야 태야. 여기만 벽 쳐줘 여기만. 아 저는 현실적이라니까요. 여기랑 여기 이렇게. 야 루타 아침 좀 이거. 누나 저 진짜 개 현실적인데 이거. 어디 문이야 너? 저 꼭대기요. 꼭대기. 그러니까 문이 없어. 너 들어가는 문이. 어디 말하는 어디지 누나? 나 여기 있는데. 네 여기 문 입구 뚫어드림. 여기? 어. 자 여기. 안녕. 여기인데. 너네 집에 왔다. 그래 이런 느낌이 들어야지. 여기가 좀 주방 라인으로 잡을게요 여기는. 어떤? 자 여기가 중문이고요 이거. 응. 중문이고 여기가 그냥 두 번째 방이라 할게요. 응. 두 번째 방 그리고 여기가 침실. 응. 침실 그리고 여기가 뭐 약간 방 하나 더 아까 뭐 드레스룸 같은 거. 어.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 여기 화장실. 그리고 여기가 거실이고 이쪽에 약간 주방 이런 느낌. 근데 이게 너무 딱 그 네모난 공간에 돼 있어서 그냥 이렇게. 근데 TV랑 이런 거 없잖아. TV 나 집에 TV 안 보는데? 아니 그 두는 공간이 있잖아 보통. 거실에 둬야지. 아니 나는 아이패드면 충분한데 뭔 TV요? 뭔 TV요? 아이패드면 충분한. 저 흡연 라인입니다. 네. 흡연 라인에 있어요. 오, 화장실이 엄청 크고 이쪽에. 오셨나? 네, 뒤에 여기 있잖아, 누나. 여기는 이제 안방이고요. 여기 왜냐하면 그리고 여기는 작은 방, 제일 작은 방 옷방. 그리고 여기는 방송방인데 왜 여기로 했냐면 이제 저쪽에는 이제 완전 건물 입구라서 민원 들어올까 봐 좀 구석으로 뒤쪽으로 방송방. 아예. 예. 항상 이렇게 했을 때 민원 신고 한 번만 들어온 적이 없어요 저는. 선생님 목소리가 작아 실제로. 그래요? 응. 저 작아요? 응. 어. 그래? 그리고 너가 높잖아. 너 마이크빨이었네 선행아. 아 그리고 여긴 거실. 누나 추가됐음. 요렇게 어 진짜 현실적으로 추가했으면. 근데 이거 현실적이면 거실이 좀 작긴 할 듯? 어 나 거실 필요 없어. 여긴데 여기가 어, 주방인데 주방 솔직히 그렇게 안 필요하거든요. 어. 주방 여기 넣을 거 넣고 여기에 이제 그 세탁기. 아 다용도실 뒤쪽에다가. 네 다용도실. 다용도실 안 만들었고 여기까지 딱 뭐가 빠졌다 했더니. 그러게 다용도실 안 만들었네. 그러니까 니 말 듣고 나 급하게 추가. 그러게 나도 해야겠다. 얘기를 그 봤을 때. 아 그럼 여기다 만들면 되겠네. 누나 어떻게 뭐 건축 알아볼까요 저랑 같이? 와 양띵 누나 혹했다 너 때문에. 아니 일단 이렇게 보니까 너희들은 주관이 없는 스타일이라서 이렇게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진 않아. 누나 저 다 했어요. 생각보다 이렇게 뭔가 나는 이게 꼭 있어야 된다. 이 구조여야 그치, 된다. 이런 게 뭐 없는 아, 없네. 나는 그런 걸 보려고 한 거였거든. 어, 구조적으로 누나 저 다 했어요. 괜찮음. 저희 찬밥 도움발 가릴 처지가 아닌데요. 누나 저 다 했어요. 어 기다려봐. 그냥 살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저쪽에. 근데 거기에 맞춰서 항상 살아오긴 했어. 그 아래쪽. 그 아래. 방 개수만 맞으면 돼. 여기. 뭐 쌤? 건물을 지을 건 아니라서. 어디 감? 여기 너디? 침실 하나에 부스 들어갈 방 하나 정도 있어. 자는 방, 침실. 깔끔한 듯. 그리고 여긴 화장실. 세면대. 집에 흡연 부스 있다는데 실한가요? 샤워기. 이거 자체가 문제야. 이게 여기 안방에 붙어 있는 화장실이면 문이 화장실 문이 여기 뚫려 있었는데 이게 나가서 이렇게. 인정. 그냥 생각이 없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안 자취를 안 해본 티가 난다 이거. 야 얘 여기 여기다가 야 코타츠 설치해 놨다 이거. 여기 거실. 방은 거기서 방 여러 개 나눠. 코타츠 혼자 하는데 6인 쇼파. 이거 야 그리고 이거 나열하는 거 봐라. 이거 무슨 뭐 그거 있냐? 그럼 빼면 뭐 되지. 집짓기 그거 뭐 하러 왔냐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아니 아니 됐어. 교수님 이건 뭔데 요거? 아니 교수님 여기 컴퓨터 봐. 알려주세요. 컴퓨터 봐. 눈꽃은 그래도 뭔가 자기 주관은 있네. 죽은 공간. 그러면은 저기 화장실 두면 안 되면 여기 화장실하고 저기 컴퓨터 방 할게. 이거 뭐야? 거실이 20평이고 아니 얘, 얘 코인으로 방. 거실에다가 운동장 하나 만든 뒤야. 솔직히 나는 이거 거실 그냥 다 떼도 돼. 여기가 내 거실이야. 난 이 구역이면 만족해. 그렇긴 해. 나도 거실 막 크게 안 써서. 방호복수 세 개 박아서 그 길거리에다가 거기 쓰면 되는 거 아닌가? 방 세 개면? 아니 왜 굳이 거실을 너는 많이 필요해? 큰 원룸을 구한 다음에 파티션 두고 살면 될 것 같아. 그러게. 내가 왜? 너무 싸다. 내가 왜? 너 남도져 있긴 해야지. 내가 왜? 너 이게요? 너무나 가격적으로 괜찮은데. 그리고 옷은 그냥 내 방에 놔두면 되지 않아? 누나. 진짜 현실적인 집 구조. 홍콩 집? 리얼 투루 감동 실화. 자, 보세요. 여기 일단 화장실. 응? 그리고 여기 방. 응? 여기가 이제 거실. 그리고 여기도 방. 그리고 여기가 이제 주방. 어디? 아, 여기 주는 방벽 아님? 그리고 여기 안에 방. 가장 큰 방. 그리고 안에 화장실. 도딱이 힘들다. 되게 힘들다. 나 너무 그러니까. 원래 집 꾸져 보면서 다니진 않았어서 그런가? 나는 일단 있을 거 다 있어. 봤는데 이게 지금 너네들 내 이렇게 주관을 보려고 내가 좀 이렇게 해보자고 한 거. 그냥 아무 때나 갖다 놔도 다 잘 살 것 같긴 하다. 예. 살지 말자. 나 안 살래 그냥. 그러니까 필수적인 요소로 내가 생각했던 건 너네들은 무슨 방송방에 나 화장실이 꼭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런 거라든지 그런 걸 알아보고 싶었던 거였거든. 그리고 그냥 그런 것도 누나 없고. 저는 좀 신기해. 방이랑 화장실이랑 하진 않죠. 그나마 화장실은 그냥 있기만 하면 돼. 컴퓨터만 있으면 돼. 약간 조금 뭔가 이건 그래도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네라고 생각한 거는 주방 뒤에 세탁실, 다용도실 필요하다는 사람이 두 명 나온 거. 나 진짜 진지하게 보고 있다니까. 저는 안방이 그건 생각도 안 해봤대.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필요로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없으면 불편하거든. 없이도 사는 사람. 그럼 저는 다용도실은 창가에 있었어요. 무조건 창가 여기 안방. 무조건 그러지 않나 거의? 그 세탁기 두는 곳은? 창가. 그치. 싶은 희망의 집에 뭐가 이게 있어야 된다 막 이런 거를 확인을 하려고 한 거였거든. 이게 저희 컴퓨터랑 화장실. 조율이 가능한가? 저는 방 세 개였는데요. 조율이 가능한가를 봤는데 왜냐면 저희 진짜 짓는 것까지 찾아보고 그랬어요. 제가 땅도 보고 그랬거든요. 저희가 입맛이 그렇게 까다롭지가 않아요. 막상 보니까 그냥 일반 빌라임. 저는 와 누나 이거 보세요. 아니 후추형 내 집 테이블은 태양광 기능이 있어요. 아이 그 물론 그거 골. 아니 이거 뭐야? 야 이거 비싸겠는데 이거. 야 이거 그거야 엔틱이야 엔틱. 와 후추 오빠 TV는 엄청 아니 후추 형네 집 테이블에는 태양광 기능이 있어. 울트라 HD인가? 엔틱이야 엔틱. 야 그러면은 뭐야 뒤에 보여 이거 봐. 다 주는? 저요? 저 근데 방구조 진짜 못 짜겠어요. 저는 뭐야 그냥 있으면 된다라는 마인드여서인지 몰라도 다주 언니도 이게 네 저 진짜 못 자겠어요. 저 지금 지금 7번 바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맞아. 예민하지 않은 성격인가 봐. 너도 딱히 아니 근데 이걸로 예민하다 안 하다 그거보다 사실 아무것도 없는데 집을 구하러 가서 내도야 방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보고 이사를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조를 이렇게 된 집을 찾아야겠다 이게 아니고 아니 지을 생각까지 했었잖아. 지을 생각 맞아. 지을 생각까지 그래? 했으니까 그 얘기를 한 건데 근데 누나 저는 방 구조를 보고 나 이 방 구조 마음에 안 드는데 생각 드는 게 아니라 여따 이거 넣으면 되겠다 이러고 합리화를 해야 돼. 약간 그런 스타일이네. 근데 나는 내 기준에 맞춰서 나는 집을 볼 때 이게 여기에 꼭 있어야 돼 이게 여기에 꼭 있어야 돼 이런 게 몇 개가 있긴 하거든. 그럼 나 히노키 욕조 바로 만든다. 그건 뒤졌다야. 네 사비로 해. 사비로 하겠는데? 후추 오빠는? 걔 사비로 하려는 거 아니야? 안 돼. 후추 형 그거 희노끼 하지 마. 예를 들면 나는 방송방에 화장실이 꼭 있어야 되고. 그런 거 없음 그냥. 나 필요 없어. 그러니까 그런 근데, 거 없는 거구만. 근데 아니 나는 방송방에 화장실이 꼭 있어야 되고 이게 아니고 방에 화장실이 있네? 여기를 방송방으로 해야겠다.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방에 화장실이 있는 거 자체가 좋은 거야 그건. 난 애초에 방송방에 침대 같이 있어서 그것도 신경 안 써. 그냥 방송하고 뒤에 바로 누워서 자. 난 방송방에 화장실 없는 게 좋은데 화장실 하나면. 저는 옆에 화장실 있어도 좀 멀리 있는 데로 가. 왜냐면 손님 있을 손님 올 때 방송방에 뭔가... 화장실 있으면 애매해서. 네, 저, 소리가 막 혹시라도 들릴까봐 최대한 멀리 가. 그러면 보니까 화장실도 한 개씩 만들었거든 다들. 네. 어, 전 두 개. 너 두 개야? 두 개였어. 나는 두 개. 두 개면 좋긴 한데 굳이 두 개 필요도 없어. 필요하지 않다. 나도 하나만. 나도 하나가 대충. 나도 하나. 나도 두 개는 필요 없어. 자 그러면은 그냥... 투룸 쓰리룸에서 쓰리룸은 절대 포기 못하는 거고. 저는 포기 가능. 저는 포기 가능. 대신에 투룸에 거실은 있어야 돼. 오케이. 투룸에 거실은 있지. 좀 좁아도 있지. 일단 양대 투룸 저도 가능하긴 함. 막 부동산 보니까 막 없는 것도 있던데. 왜 한번 여기 다 모여 봐. 여기 공타 봐. 이제 오케이. 대충 알았으니까. 이거 야, 이제 진지한 마지막 낮아짐. 완전 낮았어. 진지한 마지막 대화를 하기 위해 모여. 마지막 대화라고? 응. 마지막 대화야. 아니 나 할 곳이 없어. 태워줘. 저기 주황색 있어. 오른쪽에. 나 솔직히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그 아니 내 뒤에 타네. 다 땄지. 언니 말 끝나고 얘기해. 말 자. 진짜 만약에 부담 없이 저런 집을 만약에 지어줬어. 정말 살고 싶어? 다 같이 모여서? 네. 저는 예스. 저는 싫어요. 저도 예스. 난 싫어. 그럼 선행이 나가. 선행이만 빠지면 되겠다. 방금 굳었다. 아니 뭐가 싫냐면 예를 들어 저기에 뭐야 나 튕겼네. 야 아까 내가 내보냈어요. 그런 거 아니야? 야 제가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옥상도 만약에 쓸 수 있다 쳐도 옥상에 올라가면 항상 담배 피는 사람이 확정적으로 몇 명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밑에서도 담배 피는 사람이 있을 거고 난 그런 건물 싫습니다. 그래 그런 거 물어본 거야. 난 전담할 거야. 그리고 나는 솔직히 말하면 남자친구 있어. 야 선행아 그럼 씨발 1층에서도 못 피고 옥상 가서도 못 피면은 씨발 이 창문 뭐 서울 부산 가서 피울까 이새끼야? 내 방에서 피려니까 담배 피러 서울 갔다 부산 갔다 이러고서 피울까? 뭐 그럼 흡연 부스를 만들던가 니가. 아 그거지 남이 피면 상관없는데 아는 사람이 피니까 잔소리 마려운 거지 그냥. 왜 그러니까 니 피해가지고 1층 옥상 가서 피는데 왜 그걸로 잔소리냐고. 그럼 니가 흡연실을 따로 만들어. 아니 그래서 못 살겠다. 내가 마음 이해한다. 선행아 이해한다. 그러니까 그리고 남자친구가 있으니까 남자친구 담배 안 핀단 말이야. 아니 성대형 불러와 같이 놀게 좀. 싫어. 맨날 둘이서만 놀아. 그게 싫어. 아 나랑도 놀자. 왜 저랑만 놀아. 존나 빡치네 갑자기. 성대형 밖에서 너무 좋아한다고. 아니 그게 왜 싫어할 만해 왠지 알아? 왜 싫은데 왜. 성대는 부르면 나와. 선행이. 왜 근데 선행이야 막는다고. 나도 놀래. 그래서 선행이가 속상해. 너는 빠져. 나도 놀래. 그러면 너도 놀아. 방송이나 하고 있어. 그러면 일단 선행이는 양딩빌라의 입주를 포기하셨어요. 그러면 양딩 누나, 네. 선행 누나 이제 그 성대님이 이제 소유물인데 선행 누나의 서로의 소유를 하는 거죠 서로를. 연인 관계. 안 되겠다. 성대님 그냥 빼돌려가지고 그냥 멀리 여행 가버려야겠다 내가. 리얼. 그러면 자. 다주한테 물어보고 다주가 지금 되게 좋은 네. 집에 산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양 옆이 빌라가 다 붙어 있어요. 원래 아하. 그렇잖아요. 다주택 그쵸? 그런 데는 여기 옆에도 빌라 붙어 있고 여기 빌라 붙어 있고 비마트도 없고 편의점도 아. 막 가까이 없어서 조금 걸어야 되고. 다주야 살지 마. 그건 안 돼요. 편의점은 안 돼요. 편의점은 다주야, 빌라가 훨 많잖아요. 다주야 거절해. 같이 살기 싫다고 말해. 편의점까지 근처에 없으면 저도 그건 애매한데. 편의점은 보통 난 상관없어. 10분 안에. 다주야 싫다고 말해. 저는 진짜 만약에 저는 양띵 빌라를 선택한 단 하나의 이유는 딱 그거예요. 제가 지금 집보다 살짝 너프되는 것까지 가능. 아, 왜냐? 난 진짜 하루에 하나씩 콘텐츠를 찍어낼 거야. 콘텐츠 나는 진짜 여기에서 사는 동안 내가 진짜 벌 수 있는 돈을 다 땡긴다. 아니 당장 내가 창문을 깨서라도 들어가서 찍을 거야. 야, 만약에 그런 생각이면은 나도 나는 그거야. 내가 이걸 왜 하는지 너네도 알잖아. 진짜 재밌으려고잖아. 그치. 아, 그 말이잖아. 아니 양띵 누나 저금하면 더 돈 들어오는데 이걸 하겠다는 거지. 어? 아니 양띵 누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영상 올려요. 삼식이 형 집에 배달 온 음식을 몰래 처먹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야, 너 그럼 경찰 신고하지 새끼야. 삼식이 형 집에 온 배달 음식을 몰래 처먹어봤어. 좀 떨리는데. 얼마나 재밌어. 저녁 메뉴는 이거인데요. 눈꽃 세계에 배달된 신형 아이패드를 몰래 제가 써봤습니다. 이거 좀 또라이인데? 얼마나 재밌어 그냥. 현실적인 사람으로서 좀 냉정하게 지금은 뭐 입주 전이니까 뭐 콘텐츠 하루에 하나씩 뭐 두 개씩 세 개씩 뭐 존나 찍어서 뭐 올릴 거다 이 막상 돼봐요 이게 게으릅니다 우리가. 아 그럼 빠지라고 그냥. 아니, 빠지라고 이거는 선행님이죠. 아 그럼 빠지라고 진짜. 자 그러면은 콘텐츠에 미친 여자가 사는 저 빌라 다들 살고 싶으세요? 아 난 싫어요. 저는 살아요. 왜냐면 왜 좋아요? 엄청 살아요. 저는 살아요. 왜 좋아요? 아니, 저는 이제 합법적으로 복수할 수 있잖아. 아 그치! 서로 상상하고. 아니 근데 제가 완전 미친 듯이 하루에 하나씩은 에바고 그래도 일주일에 하나씩은 하려고 할 것 같아. 다준이 죄송하지만 다준이 하루에 하나씩 참여해드릴게요. 에? 참여해드릴게요. 고민에 아 네 삼식이는 굉장히 조회수에 중요한 놈이라서 삼식이는 9대1로 좀 수익을 남겼습니다. 9대1? 대분 가능합니다. 내가 구요? 왜냐면 삼식 뭔 소리야. 내가 1이야? 진짜 진지했다. 뭔 소리야. 내가 찍는데. 아니 왜 약간 그런 거지. 아 나는 수익도 나눠줄 생각이 있다 삼식에게. 아 당연하죠. 질문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다주야 그럼 진짜 배달음식 훔쳐먹냐? 아이 그 정도까진 아니지. 아니 하자 근데 재밌을 것 같아. 자 삼식님. 삼식이 형의 담배를 모두 가위로 잘라봤습니다. 콘텐츠에 미친 여자가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계속 아 왜냐 삼식이가 아무래도 요즘에 좀 인기가 많아서 이거...